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와 있습니다. 비엔나, 그렇죠? 제가 여기 온 이유는 3.1운동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, 서양에 선생님의 후손을 찾으러 왔습니다. 제 뒤로 보이는 동상이, 여러분들 오스트리아 하면은 이 사람 떠오르죠? 마리아 테레시아. 아마 세계사를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아주 오스트리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, 유명한 인물이죠. 마치 세종대왕상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3월이 시작됐습니다. 아이고,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월달 한 해가 시작되었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마음을 염이었다면 지금쯤 되면 또 이렇게 또 마음이 좀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때잖아요. 3월 다시 신학기, 뭔가 또 다시 마음을 또 여밀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혹시 잃어버렸던 첫 마음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다시 여러분들 그 첫 마음으로 무장하셔야 될 겁니다. 이제 3월 모의고사도 볼 거고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. 많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떻게 겨울을 보냈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다 잘 될 겁니다. 염려하지 마시고요. 무엇보다도 한국사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수험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고 그런 과목이 한국사가 아닐까. 한 20강 정도를 한 3일 정도, 빠른 한 이틀 정도에 한번 끝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끈기, 용기 이런 정도라면 정말 충분히 자기 스스로 수험생이고 이 힘든 몇 개월을 더 버틸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 이 주스 또 뭐 입에서 좋고요. 어딘지 선생님이 강의는 모르니까 언제든 좀 오셔가지고 20강만 딱 완강하시면 여러분들 한국사가 여러분들 붙잡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. 자, 3월 신학기 무장했습니다. 저 뒤에 보이는 이 마리아 테레시아가 이 교육개혁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물이거든요. 교육의 어떤 성공을 거뒀듯이 여러분들도 이건 오스트리아 빈 마리아 테레시아의 그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 힘차게 3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응원합니다. 화이팅!